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이에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요. 다들 이렇게 식물 조금씩 사면서 이제 축하하길래요. 집에 원래는 이제 제 위시리스트 중에 화이트 그린이랑, 네팔 요정? 원래 네팔 요정이나 화이트 그린이를 사러 갔어요. 이제 다육이 쪽몇 개랑 이제 꽃 좋아하니까 꽃몇 개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화원에 가서 화이트 그린이랑 두개 샀죠. 아무튼 세 개인가 샀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리고 이제 화원에 가서 이제 요렇게 세 개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네팔 요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철쭉과 꽃인데 이게 예쁘대요. 이제 곧 피어날 것 같아서 꽃망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젤리아 잉카라고 약간 이제 카네이션처럼 근데 철쭉인데 이제 끝에가 이제 카네이션처럼 무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고 요거는 선 애기 별꽃이라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얗게 귀엽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입장 4개? 근데 왜 애기 별꽃이 아니고 선 애기 별꽃인가?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선은 왜 선이 붙었을까? 근데 애기 별꽃은 이게 하얀색의 입장이 5개더라고요. 그게 따로 있고 요건 약간 좀 같은 쪽인데 얘는 입장이 4개 약간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요게 귀여워가지고 얘들 이름은 귀엽더라고요. 이게 애기 동국? 애기 동국 이렇게 해서 꽃집에서 요정을 사러 갔었죠. 네팔 요정을 사러 가서 네팔 요정은 못 사고 이렇게 3개를 사고 그 다육이 파는 데 가가지고 이제 화이트 그리니를 샀어요. 화이트 그리니는 샀어요. 있어서. 근데 화이트 그리니를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뽑았는데 뿌리가 다 이게 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교환을 해온 거예요. 이거. 집시랑 팅커벨로. 다육이를 가져가서 교환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화이트 그리니 뿌리가 썩어 있어가지고 그 사진 보여드리고 그게 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시랑 팅커벨이 3,000원씩 해서 두 개로 바꿔온 거예요. 아니 댓글에 아니 다육이 화원에 가면 교환도 해주냐고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누가 교환해줘요 화원에서. 아니, 해주나? 깜짝 놀랐어요. 다육이 화원에 가져가면 장난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 다육이 화원에 가져가면 바꿔주네요. 안 바꿔줘요. 아니 저는 그 산게 뿌리가 안 좋았어요. 잘안 보입니까? 아이 귀여워. 이게 집시요, 집시. 근데 집시가 발음이 피읍 집시인지 그 비읍 집시인지 둘다 쓰나 봐요. 찾아보니까 비읍 집시, 피읍 집시. 그리고 집시가 용어를 개량해서 만든 건가 봐요. 집시 용얼 요렇게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용얼이 저희 집에서 좀 우짤아가지고 요게 보라색이라 예뻐가지고 사왔는데요. 지금 용얼이 지금 우리 집에서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웃자란 게. 그래서 얘가 지금 집시라니까 괜히 걱정되네요. 그렇게 될까 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려고요. 용얼이 저랑 좀안 맞는데. 지금 또 바꿔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얘는 비읍 집시, 피읍 집시, 그리고 집시 용얼로 불리는 그 집시입니다. 흙을 채울게요. 화이트 그린이는 그냥 위시 리스트에 놓고 그냥 있으려고요. 그게 화이트 그린이가 한번 이렇게 그런 걸 보니까 뭔가 불안해가지고 화이트 그린이가 위시 리스트에 참 이뻤는데. 그리고 네팔 요정. 이름이 네팔 요정인 게 얼마나 이쁜 요정일까요? 궁금해. 근데 제가 간 화원에는 없더라고요. 네팔 요정 있나요? 하니까 없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시켜야 되나?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아니, 화분을, 그, 아니, 식물이 옷을 입으면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요거, 해바라기 앞면을 맞춰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귀엽나요? 그래서 오늘은, 교환해온 화이트 그린인가 그래서 지금 집시랑 팅커벨이 됐습니다. 집시를 한번 분갈이 해봤고요. 댓글에 제가 그때 다육이랑 식물들 몇개 샀다 그랬는데 식물 뭐뭐 샀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 댓글에 그래서 선 애기별 꽃, 아젤리아 잉카, 잉카라는 핑크색 꽃인데 끝에가 그 카네이션처럼 프릴이 있나 봐요. 꽃은 아직 못 봤어요. 꽃 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애기 농구. 습도가 지금 한 38도에서 40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되게 건조해가지고 그런지 얘들이 좀 시들시들한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또 이런 애기 농국이 그러니까 미나리과래요, 미나리. 미나리가 약간 습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싱싱한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아,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 또 키우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전 욕심이 많죠? 다육이도 예쁜데, 이렇게 꽃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아, 자꾸 사고 싶어요. 아, 아무튼 잘 키워서 한번 꽃이 필수 있도록 잘 돌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